야야야 그것은 예비야 서방 왔어 야야 설사 왜 이치 오니 빨리 와서 야 빨리 짜내 짠 야 오늘 술이 다 알아 야 이 오늘 빨리 죽겠다 야 근데 선우야 너 뭐하다 안 좋냐 아 나 그 자정진 회의 있어가지고 회의? 회의 같던 거 치고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 거 아니야? 야, 얘 요즘 자만추잖아. 네? 야, 자만추? 그럼 뭐 자정진 만남 출까? 아, 그때 그 용토수 잘 되가나 보네? 잘 되긴 그냥 밥 몇 번 같이 먹고 과제 같이 하고 아직 친구지. 남녀 사이에 단둘이 밥을 먹는데 이게 친구라고? 뭔 소리야. 야, 우리 동기랑 다 사겨? 야, 야, 그러면 너희는 어디까지가 친구고 어디부터가 썸이야? 근데 그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? 내가 관심 있으면 썸이고 내가 관심 없으면 친구지 그런가? 야, 그러면 만약 너가 고대빵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귀하디 귀한 초코 블루베리 고대빵을 사서 줬어 갑자기? 아니 뭐 그 귀한 거 주면 어? 아 하필 이거 친구야 썸이야 갑자기 고대빵이야 아니 뭐 그 심지어 초코 블루베리 그게 물건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산 거야? 아니면 그냥 보여서 산 거야? 잠깐만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야? 당연하지 그냥 보여서 사온 거면 그건 친구고 기다렸다 사온 거면 썸이지 그러면 공강날에 둘이 같이 만나서 과제하는 거? 뭐야? 너 얘기야? 너 자정진 뽀이랑 단둘이 과제했어? 야 근데 공강날 굳이? 야 너 완전 관심 편 아니야? 근데 혼자서 공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어 자기 의지박약 이겨내려고 이게 맞지 아니 나도 1학기 중간 말아먹어가지고 기말 때는 공부한다고 얘 맨날 불러서 같이 공부했잖아 그래서 학점 몇 나왔다고? 야 너 술 당기게 하지 마라 그러면 성 빼고 이름으로 부르는 거야 에? 초딩이야? 응 우리 종구 몇 달? 하지 마라 야, 그러면 술 취했을 때 데려다 주는 거야 그냥 집 아니어도 한 역까지? 썸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하나 둘 셋 아니 나 질문 이게 상대가 어느 정도로 취했는지 와 시작됐다 그렇지 그게 중요하냐? 아 당연하지 야 생각해봐 상대가 안 데려다주면 큰일 날 것처럼 취했어 그러면 당연히 데려다주는 게 인간의 예의고 도리지 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취하기 큰일 나기 전인데 근데 자기가 그냥 혼자 걸어갈 수 있으면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? 그리고 남자들은 혹시 관심 있는 여자님은 집까지는 안 데려다 주지 않냐? 뭐 그치? 그러면 네가 생각하는 친구랑 썸의 경계는 뭔데? 나? 일단 남사친은 손 잡는 거 생각하면 토날 것 같고 아 FM 하는 거 볼 때 킹 받고 욕 나오는 거? 아, 맞지. FM 하는데 이제 그게 약간 욕이 안 나온다? 그거면 이제 좀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. 그건 우정이 아니었어. 그치, FM 하면 이똥 정도 없어지는 거 아니야, 맞지? 위험해. 아니, 내가 없나? 위험해. 야, 지호야. 야, 지호야. 근데 이제 콩깍지가 씌이면 멋있어 보일 수 있긴 해. 다르단 말이야, 또 넘어가 봐. 근데 발음도 없고 발성도 없는데. 형아, 너 집 가란다. 어? 벌써? 벌써 마차야? 아, 애만데? 야, 니네 안 하면서 부럽다, 야. 야, 너도 빨리 자취를 하는 거. 컴온. 너 자취 생각 없냐? 하고 싶지. 아, 그러면 이제 혜영이 자취를 응원하면서 막전. 오케이, 오케이. 막전하고 가자. 간다. 짠! 하나, 둘, 셋, 짠! 가라. 갈게. 내가 잘 있어. 다음에 봐. 잘 가. 데려다 주고 올게. 갈게. 빠이. 가, 가자. 가. 태영이는 노는 것도 좋아하면서 어떻게 자취를 안 하냐? 그니까 걔 조만간 자취를 하거나 뭐 기사를 들어가거나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한다 그니까 무조건이야 근데 태영이는 뭔 다 친구라 그러냐? 진짜 MZ야 맞아 짜? 응 짠 헐 응? 야 근데 아까 이 정도 술 취했을 때 집에 데려다 주면 썸이라고 하지 말고 미친.